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청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가슴 뛰는 열정, 패기, 그리고 싱그러운 젊음이 있는 나이. 여기 뜨거운 심장으로 창업 시장에 뛰어든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전통 시장을 사로잡은 청년 사업가 서재호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전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우리 또 대표님께서는 예, 어떤 일을 또 하고 계시는지. 아, 일단 예. 보통 한 번씩은 하루에 한 번씩은 보고 먹기도 하는데 다들 네. 뭔지는 모르시는 그런 물품이고요. 보통 편리하게끔 먹을 수도 있고 한 번씩은 먹어보신 물품입니다. 수수께끼입니까? 아, 좀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네, 네. 뭐 복잡하네요. 예. 화면을 통해 만나볼까요? 아, 네. 네. 전통시장에 나타난 청년들. 스티로폼 상자에 담긴 의문의 메시지. 전문 블로거를 연상시키는 모습까지. 이곳의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정과 덤이 가득한 활력의 장소. 생각만으로 가슴이 절로 푸근해지는 서민들의 삶의 장터. 전통시장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나물 파는 청년 서재호입니다. 별난 청년들의 유쾌한 반란을 꿈꾸는 서재호 대표. 나물을 다루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나물의 안에선 베테랑 사업가인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나물에 대해 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고 이걸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그 전국적에 있는 고객분들이 좀 더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루고 있는 나물 종류만 50여 종. 특히 나물을 데쳐서 배달까지 해주는 틈새 아이디어로 어느새 광명시장의 명물로 떠올랐습니다. 때문에 업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역시 나물을 데쳐내는 일. 매일 오전 10시부터 전장 4시간에 걸친 고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같은 나물이어도 좀 더 데치거나 질기면 어떨 때는 좀 더 덜 데치고 그런 상태로 맨날 제가 상태를 보고 삶으면서 이렇게 상태를 보면서 삶는 거죠. 신선한 나물을 발빠르게 배송하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업무입니다. 나물 고유의 맛을 살리는 건 기본. 고객을 향한 메시지까지. 작은 곳에서도 청년 특유의 젊은 감각을 느낄 수 있는데요. 고객분들한테는 뭐 상품을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희의 서비스를 판매한다는 생각하에 보셨을 때 한 번이라도 웃을 수 있게끔 한 번이라도 웃게 해드리자는 의미에서 지금 계속 해왔던 서비스예요. 온라인 구매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틈새 공략 마케팅. 이들의 홈페이지에서는 고객들의 구매 후기 대신 생생한 판매 후기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 나물이 나에게 도착하나의 그런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작성을 함으로써 저희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또 그런 뜻으로 계속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물들이 좋을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조류하고 또 이렇게 섞어서 구성을 하면은 골고루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모양도 효능도 천차만별인 나물들을 연구하는 시간.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골라먹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나물 시장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데요. 나물하면 우리 회사가 좀 생각났으면 좋겠고요. 소비자님들이 저희 거를 사함으로써 좀 편리한 생활을 했다, 편리한 서비스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나물 청년의 싱그러운 도전. 앞으로도 기대해 볼게요. 네, 나물입니다. 나물. 나물 판매 전문 기업. 정말 네. 특이한데요. 예, 나물을 판매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까? 아, 나물을 판매하는 데는 많은데 저희처럼 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여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 네. 대표적으로 자랑할 만한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일까요? 아, 뭐 저희가 직접 큐레이션을 해서 달별로 제철 나물들을 선정해서 판매하기도 하고요. 네. 뭐 정기적으로 물품을 받아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저희가 선정한 나물을 받아보시는. 네. 네. 그러니까 나물이 좋은 건 아는데 뭘 먹을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들이 있으신 거죠. 나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대표님은 그 나물로 비유하면 어떤 나물인 것 같으세요? 저요? 예. 저는 좀 뭐 이렇게 넓직한 나물들보단 고사리 같이 이렇게 머리가 큰 그런 나물들이 예. 좀 비슷한. 제가 봤을 땐 약간 숙주나물 네. 느낌이 있습니다. 아, 네. 얼굴에 허여멀건 해갖고 아, 좀... 예. 네. 또 이력이 대단하십니다. 간단하게 아, 제가 네. 좀 읽어드릴게요. 대표 아, 네. 포털 사이트죠. 네이놈. 이곳에서 네. 이커머스 드림 청년 장사꾼 장관상 대상을 수상을 네.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5 대학생 농산업 창업 대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또 열심히 하다 보면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겸손하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물로 꿈을 네. 키워온 우리 또 젊은 청년입니다. 서재호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한 것들이 생기면 바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해결하고 바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직업보다는 창업을 제가 직접 했을 때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창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해나가다 보면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나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레시피도 모르고 오프라인이라는 매장에서는 이 제품을 바로 자신의 눈으로 믿고 삽니다. 하지만 저희가 온라인화 시키면서 문제점은 온라인에서 식품을 누가 이걸 믿을 수 있어? 라는 문제점이 가장 컸는데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편리한 생활하기 위해서 나물을 당에 데쳐서 판매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나물투데이 대표 서재호입니다. 제가 좀 어린 나이에 창업을 22살부터 창업을 했었고요. 실제 지금 여러 사업도 해본 경험도 있고 지금도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업 부분에서 내용은 창업을 리스크 없이 하자는 거였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거의 좀 창업에 관심이 있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창업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창업을 보통은 왜 하지 않는지 물어보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창업을 리스크를 줄이며 위험하지 않는 창업을 할 수 있다면 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은 창업을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당장 창업을 바로 할 것입니다. 그런 저는 창업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여가며 창업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며 지금까지 창업을 해왔고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 창업 이야기를 본 강연에서 조금씩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창업을 먼저 생각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장 내에서 20년 이상을 장사를 했었고요. 제가 그 장사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고 도와드리며 느꼈던 경험 때문에 창업을 좀 더 하게 되는 계기가 많이 됐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제가 그걸 이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모님이 했던 사업을 좀 더 남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창업을 많이 이어가서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한 것들이 생기면 바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뭐 사람들이 불편하면 좀 더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해결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런 생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걸 해결하고 실행을 했었는데요. 그런 거를 해결하고 바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직업보다는 창업을 제가 직접 했을 때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창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창업에 있어서 위기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줄여가는 것들이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사람들이 팀을 처음에는 저는 창업을 하게 되면 팀을 결성하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솔직히 창업을 혼자 하게 되면 사람들은 많이 지치고 사람들과 하다 보면 많이 혼자 하다 보면 창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고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사람들이 질타도 받다 보면 그거를 의지할 수 있는 팀원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을 계속 오래 잘하게 된다면 직원은 언제나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직원들을 만드는 걸 처음부터 연습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처음부터 팀을 꾸려보면 사람들끼리 실제로 창업에 처음부터 팀을 못 꾸리는 사람들은 나중에 창업도 오랫동안 창업을 해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팀을 꾸려나가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 팀이 같은 것을 보며 가야 된다는 거죠. 팀을 꾸릴 때 가장 큰 단점이 그 이유입니다. 그 팀이 같은 걸 보지 않는다면 불화가 바로 일어나고 그 불화를 이겨내지 못하면 팀의 결성이 해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같은 걸 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했던 실행 방법은 업무를 시간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각자 했던 업무를 점수화시켜서 실제로 자신이 했던 업무를 평가하고 서로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해왔던 것들은 답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계속 변화를 해야 되고요. 각자 회사에 맞춰서 업무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 가장 스타트업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를 지금 시작하면서 가장 문제점은 식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이라는 매장에서는 직접 보고 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제품을 바로 자신의 눈으로 믿고 삽니다. 하지만 저희가 온라인화 시키면서 문제점은 온라인에서 식품을 누가 이걸 믿을 수 있어라는 문제점이 가장 컸는데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사람들에게 저희를 믿고 살 수 있게끔 무료 맛보기도 제공하게 되고 실제로 먼저 저희에 대한 제품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번 먼저 맛보세요라는 의미로 많이 했었습니다. 또한 편리성과 그리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 많이 제공했었는데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로 당일로서 나물을 데치면서 바로 보내드리자. 근데 그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하는 서비스는 아무도 없고요. 저희 오프라인 매장으로서 봐도 아무도 그렇게 하고 있는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당일 바로 데친 나물을 받음으로써 소비자들은 신뢰를 얻고 그 신선한 제품들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지 않고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느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일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저희는 판매욕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썼습니다. 지금까지 한 8개월 동안 사업 온라인에서 하면서 계속 맨날 써왔던 서비스인데요.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욕을 씁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가 직접 그날그날에 나가는 품목을 맨날 판매욕을 써서 그 나가는 고객들에게 매번 보내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직접 상품이 이렇게 오는구나라고 먼저 느끼시고 그런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다 보면 저희의 단골이 되는 거죠. 저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단골 모으기였습니다. 식품을 하다 보면 한번 단가가 센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팔아도 되지만 단가가 좀 낮고 자주 먹는 식품을 하시거나 자주 사용하는 물품들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상품을 먹을 수 있게끔 단골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단골을 만들 수 있으려면 고객을 많이 분석해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 측면에서는 저희 고객은 나물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저희를 계속 구매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물이 좋은 걸 알지만 언제 무슨 나물을 먹을지도 모르고 나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레시피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요. 달달이 매일 저희가 좋은 걸 선정해서 매달 큐레이션을 해서 제품을 올려놓으면 그 제품이 처음에는 조금 팔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단골들이 한번 샀던 분들은 계속 그런 제품만 사시고요. 전기배달 서비스도 보통 집에서 밑반찬으로 한 번씩 나물을 드십니다. 하지만 어떤 나물들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제공 서비스로서 저희가 직접 선정한 나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주타겟 고객 중에 한 분이는 또 전화로는 주면 안 되냐 여쭤보셨습니다. 저희가 40, 50대 주부가 많다 보시니까 나중에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전화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오픈을 해서 직접 전화로도 지금 주문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전체 주문에서 20%는 전화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의견, 고객의 의견을 귀 기울여서 드리는 것은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근데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저희가 나물을 판매하고 하지만 실제로 시장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지금도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물을 어떻게 하면 먹을지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저희가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소비자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물을 요리를 하고 레시피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매번 그 나물에 대한 레시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고객은 저희에게 계속 브랜드를 알리고 저희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고객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언젠가는 고객이 알아서 저희를 찾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단골은 30% 이상이 샀던 분들의 재구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단골이 얼마나 많이 만드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갈립니다. 그건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겪을 수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장사에서도 오프라인 가게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청년이 장사하면 어르신들도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청년들이 뭘 알아? 나물에 대해 너희가 뭘 알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럴수록 저희는 처음에는 나물을 저희가 청년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았습니다. 컨텐츠를 계속 제공함으로써 전문가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였죠. 그러면서 고객들이 생기면서 저희가 청년임을 알리니까 아 청년들이 이렇게 전문가적인 느낌이 있구나. 그럼 더 믿음이 가겠다. 그런 느낌을 준 거죠. 그냥 청년이니까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부분이 장점으로 살릴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숨겨야 될지는 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업을 해나가다 보면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 창업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 창업의 성패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향후에는 오프라인을 좀 더 강화시켜서 사업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좀 더 고객이 젊다면 온라인을 강화시키는 것이 맞고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이 고객이 주타겟 고객이시라면 오프라인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는 이 나물 부분으로 저희는 사업을 해나가고 있지만 향후에는 편리한 생활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식품, 서비스를 제공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대한 도전을 하기 위해 리스크를 없는 창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계속 강연을 네. 듣다 보니까 목소리도 이거 약간 숙주나물 같다. 네? 그런 저는 숙주나물의 목소리를 단 한 번도 세상에서 들어본 지를 못했거든요. 저도 그런 목소리 처음 들어본. 예, 아니 네. 느낌이 계속 나물이 계속.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결혼은 하셨나요? 아니요, 여자친구가 지금 있습니다. 아, 네. 또 그 너 누군가의 또 예비 사위로서 그렇죠. 지금 있긴 할 텐데 네. 장모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을 것 같다. 특히 네. 제사 날에는. 아니면 그렇죠. 명절 때 네. 정말 장모님이 정말 버선발로 나와서 아이고 우리 사위 네. 왔구나. 진짜 예. 제가 한번 실제로 나물 드릴 때도 진짜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아까 강연 때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2년간 200여 개의 창업 경진대회에 참가해서 예, 수많은 수상의 영예를 또 얻었습니다. 이게 또 네. 팀 체제로 움직였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팀으로 움직이다 보면 이게 사실 경제적인 거, 네. 요 수익 배분의 그렇죠. 문제에서 약간 부딪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실제로 창업을 초기 스타트업이 가장 문제가 팀을 운영했을 때 그 지분을 어떻게 하냐, 그 수익을 어떻게 나누냐가 가장 문제이고요. 그걸 어떻게 버티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의 개인적으로 실행했던 방법으로는 그 업무를 시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저희가 한 달에 필요한 중요한 업무를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한 점수를 각자 평가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평가에 대한 점수로 향후에는 지분화시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시간이 많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일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일을 잘한다면 그분은 진짜 일을 잘한 거기 때문에 초기 스타트업들에게는 빠르게 일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업무 평가라든가 자신만의 업무 스타일로 자신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서로가 네. 서로를 평가를 하면서 네. 수익을 배분하는 거예요? 지분을 만드는 거죠. 퍼센트를 지분을? 점수화시켜서 지분화시키면 네네. 그 수익을 그 퍼센트들로 나눠 가집니다. 그럼 어떤 불만이라든가 네. 팀 간의 어떤 와해 네. 이런 건 없었나요? 그런 거가 있음으로써 와해가 없는 거죠. 실제로 자신들이 매달 자신들이 했던 걸 자신이 씁니다. 예. 그리고 평가는 남들이 평가를 하고 그 점수에 대한 만약에 자신이 불만이다 그러면 컴플레인을 합니다. 네네네. 근데 그 컴플레인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건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것도 업무를 배당할 때 처음부터 같이 회의를 통해서 점수를 배당합니다. 네네네. 그렇게 한다면 처음부터 자신이 동의하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점수는 자신이 이만큼 했구나라는 건 자신이 계속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네. 우리 네.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네. 왜 나무를 선택을 했는지 그걸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초기 자본도 없다 보니까 바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팀원들끼리에서도 바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일까? 돈은 최소화로 들어가면서 그런 사업 아이템에서는 지금 제가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 부모님이 해왔던 사업이었었고 그 부분을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하던 걸 보면 오프라인에서 광명시장 내에서 하고 있음에도 좀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네. 그걸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 한다면 좀 더 확실하게 대박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작하게 네.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비 창업가분들은 네. 예, 어떤 거를 가장 또 조심을 해야겠나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없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네. 좀 강조를 하셨지만 실제로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아무런 공부도 없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네네. 단순히 운동이나 공부를 하더라도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창업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도전이고 위험한 도전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창업을 네.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시작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런 대회 정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서 영감 많이 얻으세요? 저는 뭐 실제로 그냥 검색만 해도 바로 나오고요. 바로 나오고 그럼 네. 무조건 난 여기에 출전을 해야겠다. 계속 초반에는 네. 그렇게 매달리실 네네. 거네요. 네. 보통 제가 한 2년 동안 경진대회를 나갔을 때 1년은 그냥 다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네. 한 100개 이상은 떨어지고 나서부터 한두 개씩 되는 스토리가 많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업종을 계속 바꿔요?
하나의 아이템을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제가 아니요 그러진 않고요. 네. 저는 여러 가지 수십 개의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창업하다 보면 수십 개의 아이디어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아이디어들로 계속 해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그 아이디어로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런 사업에서 일어나는 팀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모두 사업에 대한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창업 공부를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경진대에 나가서 나중에 수상의 네. 영예를 안으면 네. 그때는 창업하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른 아이디어들로 창업 경진대에서 수상했던 아이디어들은 한 5가지 이상이 되는데 네. 실제로 창업으로 이어지는 건 적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창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충족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창업 중에서 성공한 창업이 있을 테고 실패한 사업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패를 했을 때 사업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인드 체크가 가장 중요, 마인드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떤 식으로 뭐 따로 어떤 생각이라든지 행동을 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네. 일단은 창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한 아이디어로 창업을 해나가는 것을 거의 반대합니다. 그 이유가 그 한 아이디어로 팀을 모으고 사업을 혼자 해나가다 보면 그 아이디어가 뭉그러질 때에는 바로 자신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을 만들고 그 가치관에 맞는 아이디어들을 찾다 보면 그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고 그게 뭉그러지더라도 가치관이 뭉그러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에게 나물은 무엇입니까? 나물은 저에게 곤드레 나물입니다. 대표님에게 나물은 곤드레 나물입니까? 콩나물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돈나물도 아니고 네. 취나물도 아니고 하필이면 왜 곤드레 나물입니까? 아, 곤드레 나물이 보통 데치다 보면 조금이라도 실수하다 보면 보통 드실 수 없거나 뭉그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집에서 하실 때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처럼 조금이라도 섬세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고 계속 관리를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네. 저희 나물은 저에게 계속 관심의 대상인 거죠. 네. 그 정도로 또 곤드레 나물이 잘 팔리기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예. 자, 그렇다면 대표님이 꿈꾸신 런웨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실제로 편리할 수 있게끔 먹거리를 제공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자. 네. 그게 네.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행복 저와 함께 하는 사람들까지 행복해지는 것이 꿈입니다. 네. 대표님과 정말 그 나무를 사랑하는 모든 동료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분들이 대표님의 바람대로 네.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도 그 나무를 먹으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언가 꿈꾸고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 꿈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그 꿈을 향해서 일단 도전을 하는 겁니다. 행복을 찾는 여러분의 젊음을 응원합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그래도 강연이라는 걸 제가 사람들 앞에서는 하는 것들은 거의 처음이다시피 하는 건데요. 그래도 남들 앞에서 제 생각을 얘기하고 남들과 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창업이라는 게 보통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바로 창업을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으니까 그런 도전이라는 게 하는 게 자체가 아름다운 거니까 바로 창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나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 시간, 미래의 나무가 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